대한민국에 있는 산악연이 모두 협력해서 만들어낸 이런 거대한 UAM이 하늘을 날아다닐 시대가 머지 않았음을 몸소 느낍니다. K-POP, K-드라마, K-UAM. 안녕하세요. 드론의 사사람들의 기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와 국토부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에 왔습니다. 다른 드론 박람회와 다르게 UAM이라는 단어가 포함됐잖아요. UAM이 뭔지 아시나요?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미래도시 항공 교통체계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국내 기업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미래 도시 항공 교통체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이 드론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랑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들어오자마자 파워풀 대구가 눈에 띕니다. UAM을 파워풀하게 준비하고 있는 대구. 대구 하면 뭐죠? 데프리카. 네, 그렇죠. 그 데프리카답게 이 빨간색 글씨로 아주 열정적으로 UAM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한번 보실까요? 아, 네. 요 노선은 대구가 준비하는 UAM 관련된 그림들이고요. 대구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대구경부공항 신건 건설이 최근에 4월 달에 추진됐습니다. 대구 군위군에 공항 이전하게 되고요. 기존에 대구공항이나 KTP들이 이제 UAM 관련된 어떤 기반을 구축해서 좀 UAM 특화 도시를 만들려는 그런 도시 계획을 인근 지역의 경북의 포항이나 경북 이런 부분들을 사실 철도로 다시 연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지역 간 이동을 이런 UAM을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예루권에서 좀 교통 허브로서 대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좀 많은 계획들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는 포항, 경주, 청도 등 주변 도시들을 UAM으로 잇는 교통 허브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한번 가보실까요? 인천이네요. 지금 이 행사도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데 과연 개최지답게 얼만큼 준비를 해서 나왔고 UAM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인천하면 항공의 도시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가장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관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항공과랑 인천 테크노파크 그리고 인하대 산업융합원 하고 같이 하는 인천관이고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에서 쓰이고 있는 실제 기체들입니다. 융합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UAM 실증 플랫폼이라고, 지금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관제에 대해서 아직은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먼저 구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전면을 꾸며놨습니다. 인천하면 사실 항공의 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바다도 연결되어 있고 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적절히 갖춰져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인천은 UAM을 준비하는데 특별한 장점이 있다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제작과 관련된 것들은 근거리에서 수급이 가능하고 네. 게다가 산악 쪽으로 인하대라든지 항공대도 인천은 아니지만 근거리에 있기도 하고 네네. 산악과 산업이 융합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인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항공안전기술원이나 여러 유관기관이 인천에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항공집약적인 산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UAM이 네. 미래 항공교통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인천에 이런 미래 교통수단이 생겼을 때 최대의 장점이 있다면 혹시 꼭 필요한 이유?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많이 진입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 공항에서 타 도시로에 아니면 서울로에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공항에서 직항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네. 만약에 도로가 막힌다고 하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는 부지기 수위도 하고 네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내리면 여러 가지 UAM에 관련된 시설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허브가 될 수 있는 게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장점이 많은 지역이네요. 큰 강점이 있는 만큼 이 행사도 개최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이 오파브라는 기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관을 통해가지고 현재 국가 R&D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베스트 에어로스페이스는 기체의 상세 설계, 제작, 총조리 종합해서 올해 하고 있는 비행시험에 저희가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체는 탄소복합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대 네, 이륙 중량은 650kg 그리고 현재 상용화나 아니면 제품화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국내 기업으로서의 우리는 미래 비행체를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의 기술을 보여주는 기체인 거네. 맞습니다. 그랜드 챌린지라고 해서 네. 각 국내 기업이 UAM에 대해서 실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이 하나의 선출물을 만들어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추진체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대자동차는 이 추진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발 업무를 진행했고요.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제 플라이 컨트롤 컴퓨터 FCC 같은 경우에는 한화 시스템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로직이나 한화 시스템의 기술이 들어가서 적용이 된 것이고 저희가 총 3대를 만들었는데 한 대는 이 구조시제기, 나머지 2대는 비행시제기로서 지금 현재 고흥항공센터에 내려가 있고요. 현재 비행시험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드론 설명도 듣고 직접 보고 하니까 한마디로 KUAM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산학연이 모두 협력해서 만들어낸 이런 거대한 UAM이 하늘을 날아다닐 시대가 머지 않았음을 몸소 느낍니다. 대한민국 위대합니다. K-POP, K-드라마, KUAM. 이렇게 2023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를 다 둘러봤는데요. 다른 전시회와 다르게 드론뿐만 아니라 이런 커다란 UAM들도 볼 수 있었고 또 그 사업들이 지자체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산학연이 어떻게 협업해서 과제들을 이뤄내고 있는지 대한민국 드론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었던 전시회 같습니다. 항공 택시를 타고 다닐 날이 머지 않았음을 너무 크게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